둘, 셋, 넷! 안녕하세요, 반타소년입니다! 여러분, 질추! 지금 그런 거예요? 어? 이제 들어오실 거야. 예, 떴어요, 여기. 자, 재방송 될 거니까. 그치, 그치. 떴어요. 떴어요. 댓글 좀 봐. 야, 이 소리 싫어. 뭐, 한가위 할 때마다 이제 매번 하는 이제 그 아재 개그가 있죠. 두 가위는 없나요? 와, 할까요? 진짜 어디까지 치실 거예요? 두바이로 가야 돼요. 한 주먹 없나요? 한 보. 예. 한 복은 있네요. 아, 그래요? 아, 네. 아, 네. 여러분들, 우리가 이제 한국 최대 명절 이제 추석이 네. 곧 돌아오죠. 돌아옵니다. 네. 내일까요? 내일부터 시작. 연휴. 와,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. 그러니까요. 어디서 왔어? 그러니까, 아, 소름돋아. 아내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. 나 좀 있으면 31이야. 아, 진짜 미치겠다, 정말.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.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자. 올리고자 또 이제 VM을 키게 되었습니다. 추석에는 보통 뭐 그 친척들끼리 무슨 인사를 하죠? 뭐 그냥 누가 인사? 잘 지내셨어요? 사실 추석에 가족을 아버지가 누구? 작년에 보지 않았나요? 본적이 잘 없어가지고. 작년부터 시작했죠. 이번에 어떻게 뭐 좀 그 거시기하십니까? 어떻게 좀 내려가냐고요? 가족들과 좀 저는 그래서 미리 다녀왔어요. 저 저번 주에. 저도 이번에 안 내려갈 것 같아요. 저도 저번 주에 한번 그냥 가족이랑 서울에서 봤습니다. 저도 그냥 식사만. 그래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대화하니까. 그렇죠. 보통 추석하면 이제 귀성끼리 딱 생각나는데. 그렇죠. 아, 아, 어릴 때 그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6시간 7시간씩 걸렸어요. 아, 지도 안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뻥튀기 걸었어. 뻥튀기 나. 그래. 하도 정체돼. 그거 등골에서 2,000원. 맞아. 아빠 뒷자리에 그거 있었지, 항상 그 지도, 정지도. 그래서 네, 전국도로 보다 맨날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. 길이 막 2mm네, 몇 봉투를 타야 돼. 맞습니다, 공감합니다. 우리 나이 들었다니까? 라떼는 말이야! SRT는 진짜 뭐, 거의 막 2시간 반 막. 그렇지, 걔들이 잘 뛰는데. 아니, SRT를 예매를 할 수가 있어? 일단은 진짜 미리 해야 돼. 스테이텍스 SRT 엄청 미리 해야 돼. 거의 명절 때. SRT가 이번에 나온 그런 거야? 아, 추석에서 출발하는 그 SRT도 몰라요. 아, 모를 수 있지, 모를 수 있지. 대부분 KTX. 아, 그렇네. KTX 말고 SRT 하나 더 있어. KTX는 빨리 가는 게 있어. KTX보다 이제 좀 더 빠른 거 나온다 하지 않았나요? 뭐, 아, 그 뭐 ATX가요? 아니, 그 이렇게 진공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는 30분은 좀 그런데. 정우 씨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. 정우 씨가 방금 좀 잤어요. 정우 씨가 졸려가 해가지고. 예. 괜찮으시죠? 네. 한마디 해주세요. 곧 추석인데. 부산 갑니까? 저 고민 중이에요. 저도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. 차 많이 막히죠. 차 진짜 많이 막히죠. 얼마 전에도 태풍도 왔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. 네. 보통 이제 시골을 갔다 오면은 선물을 바리바리 또, 아니 선물이 아니라 그 뭐 이제 음식들 같은 걸 이렇게 또 싸우잖아요. 아, 그래서. 제가 2주 전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뭉태기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다 먹었어요. 네. 너무 맛있더라. 잘 먹고 있어요, 지금도. 너무 맛있더라. 난 다 먹었어. 나 다 먹었어. 나 진영이 준 과일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진짜 아까 꿀도 보내줘. 샤인머스켓도 줘. 진영 거의 저희 할머니예요. 아, 그게 그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정국 씨를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원래 정국이한테 샤인머스켓이 안 갈 예정이었었는데 못 갈 예정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방향을 틀어서 정국 씨한테 이제 생일 선물로 드렸단 말이죠. 아. 근데 이제 그거의 주인이 태우 씨였어요. 어? 뭐야? 나 하나 왔던데? 어, 너 왔어? 네. 뭐지? 삼월. 야, 다행이다. 야, 나 너한테 안 준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아무튼 결과적으로 다 전달이 된 거야. 나 누가 준 거야? 아니야, 다 갔을 거야. 그래서 다 그냥 줬겠지. 그 제3의 인물이 보낸 거 아니야? 회사에서 왔어? 네. 아, 그럼 제가 준 거일 거야. 아, 그래요? 아, 다행이네요. 그, 여러분들은 추석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? 저 곶감. 아, 저도 곶감이라. 왜냐면 소고기 묵국. 왜냐면 저희 추석에 저희 이모네가 상주예요. 상주가 곶감. 상주 곶감이 제일 유명하죠. 그래서 곶감을 항상 저는 먹었었죠. 저는 육전. 난 육전. 육전. 아, 끝납니다. 막걸리 한 잔. 근데 저희 집안은 그 홍어회 무침이라고 해요. 야, 사막 같은 건가? 아니, 홍어회 무침. 홍어회 무침으로 그냥 삭히지 않은 홍어. 그렇죠. 맛있죠. 그런 걸 주더라고요. 궁금하긴 해. 이제는 홍어가 어떤 맛인가? 맛있어. 이제는 해물이 좀 괜찮아. 아니, 안 삭힌 거는 맛있어. 아니, 내가 홍어 잘하는 데 있어. 먹어봐. 맛있어. 네, 무슨다기.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괜찮아, 나쁘지 않아. 영상 찍어서 올려야지. 힘들 거야. 갑자기 추석에서. 홍어까지 갔네. 그러니까요. 아무튼 뭐 추석에도 홍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맛있죠. 진짜
뭐냐 피자 먹는 집안도 있대요? 어, 저 치킨 먹었어요. 아 맞아 맞아. 저희는 치킨 먹었던 거 같아요. 치킨 먹었어요.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. 네, 옛날에 사실 저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. 아 윷놀이. 네. 아 진짜. 아, 우리 집에 어른들 우리 집에는 윷놀이 같은 거 절대 못 하겠어. 네. 아, 싸운다 뭐 모르겠어. 아. 뭐 나 어렸을 때 항상 명절 때마다 진짜 그 용돈 받으려고 항상 모르겠어. 아, 맞아. 네, 아, 그럼요. 안 가도 큰 집 또 가가지고. 그럼 내가 잘 지냈어요. 수고하러 왔어요. 예, 네, 그렇지. 항상 개다리 춤. 어렸을 때니까. 문지방 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. 아, 그거 있지 않아요? 이제 어른들이 용돈 주시려고 하면 이제 다 봤으면서 이제 못 본 척 하면서, 용돈이다.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명절에 잔소리 하실 거면 뭐 얼마 내고 해라. 아, 그치, 그치. 결혼 얘기 5만원, 뭐 취업 얘기 10만원, 막 이렇게. 여러분들 이제 용돈 줄 나이가 됐습니다. 아, 저는 가면 줘야 돼. 그러니까. 저도 줘요, 근데. 그러니까. 줘야 돼. 이제 용돈 줄 나이 됐어요.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.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렇잖아요. 얼마 줘야 되냐?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? 그냥 어른들이 줬던 많이 받으면 5만원 아닌가요? 과들은 뭐 요새 5만원 근데 요새 환율이 요새 네. 인플레가 좀 있어서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갖고 다니는 돈이 이제 한 만원 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만원이면 이제 살짝 요새 친구들 우리가 발이... 주는 거 치고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다. 친구들 명품 신발 신고 그렇기 때문에 와 수원도 다니기에도 좋아 그때 그치 물가 많이 올랐어. 많이 올랐어. 우리 때 막 아이스크림 200원 300원 막 이랬잖아. 아 늙었다. 또 라떼 아 나오네. 우리 때 하지 말자. 라떼 나오네. 우리 때. 아 때 아니다. 아 제가 죄송합니다. 댓글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. 아 임소리. 아 네. 댓글. 아 팬분들도 오랜만에 우리 한복 입는 거 보시. 아 달마주 나왔구나. 달마주 잘 나왔구나. 이게 달마주 의상인가요? 달마주? 달마중입니다. 아닐걸요. 다른 의상.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복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. 아 한복 너무 편하잖아요 일단. 너무 편하죠. 아 그냥 저는 아미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 좋아요. 와 같이 이거 하고 땡 공연할 때 재밌었는데. 에이, 땡 아이돌하고. 아이돌 한복 입고 아이돌하고 진짜 멋있어. 그러니까. 아 땡 하고 싶다. 땡. 땡. 내가 보기야 너는 땡. 난 땡 좋아해. 땡. 아 옛날 곶감 너무 먹었었는데. 곶감? 왜? 곶감? 어? 나, 모르겠어. 곶감은 안 먹었었던 것 같아. 근데 요즘 곶감 먹어. 곶감 많이 먹어. 곶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려. 아, 난 이거 좋아해. 어? 산적. 뭔가 이렇게 면적인가? 산적인가? 뭐 요즘은 이거 다 그 시장에서 사서 쓰는 거 같은데. 그렇죠. 요즘에는 힘들죠. 직접 하게. 우리 엄마도 아, 뭐 안 쓰더라. 저희 집안은 옛날부터 사서 했어요. 그게 편하고 좋은 집안인 것 같아요. 야, 저희 집안은 약간 너무, 다 군업화가 잘 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. 그래, 이런 걸 집에서 준비하면은 진짜. 네. 나도 옆에서 돈 많이 주던데. 아, 그 아빠가 그 지방 쓰는 거 그거 어릴 적에 되게 멋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. 한 잔. 그 맨날 문 열어놔야 뭐 들어오시라고. 그러면 우리 종교가 없어야 돼. 그러니까 그게 설에 그 아, 설에. 건강에 추운데 계속 문 열어놓고. 설에 그렇게 춥다, 설에. 양말 신으라고. 맞아, 근데 그때가 시간이 또 새벽 6시. 그러니까 아침 7시 말을. 안 돼! 아니, 해외 팬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, 이게. 이런 문화가 있어서. 이런 게 있어. 그런 게 있다고.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이제 하잖아. 전날부터 준비하고 있죠. 그치. 맨날 5시 일어났지. 진짜. 우리 지금 더 일찍 일어났어. 맞아. 4시, 5시 일어났는데. 있었어. 크리스천 집안은 막 다 그냥 다 기도하고 이런 거구나. 맞아, 맞아. 근데 우리는 다 종교가 없으니까. 그니까. 재밌네요. 아무튼. 명절 좋은 쳐. 명절. 그러니까.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, 화합도 되고. 인사는 한번 드리고자. 그니까. 네. 형씨, 뭐, 어떠세요? 추석.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. 아, 너무 많이 먹는다. 아,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정국이 말? 아, 정국 씨랑 태형 씨. 정국이는 지금 약간. 졸려가지고. 뭐 정국 씨! 정국 씨, 다시! 일어나, 일어나! 눈을 뜨세요, 정국 씨! 영유하기도 아니고, 야, 이 시간에 졸릴 일이냐? 야,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졸리냐? 그러니까, 아니, 정국이 하나 꾸준해! 아, 이러고 얘 좀 자다가 정국이 또 안 된다. 아, 이러고 또 한 11시쯤에 또 활발해서, 아, 형! 에이, 너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. 아, 잘 먹어. 우리 졸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, 자기 쌩쌩해져가지고, 야! 정우 씨 어떠세요? 네? 정우 씨 뭐 하실 거예요 추석 때? 저요? 고민? 아직 계획은 없는데 또 복싱 하실 거예요? 안 하지 않을까요 추석이니까? 정우 씨 진짜 궁금한데 이 피어싱으로 물 빼면 물 나와요? 아 해봤는데 안 나와. 물을 뺀다는 게 뭐예요? 네, 물에서 이렇게 하면 구멍이니까요. 야 근데 밥 먹을 때 안 거슬려?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형님. 안 거슬려. 갑자기 TMI 쪽으로 넘어갔는데. 그러니까요. 안녕하세요. I'm also having gathering with my family today. So I'm sorry the part 2 cannot be done in time. We'll try my best after Chuseok. Thanks for patience. Have a nice day.